자, 이번 시간에는 도핑에 대한 상세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도핑의 내용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도핑에 대한 정의는 여기 위에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죠. substituting, 네, 대체함으로써 바꿔 끼워 넣는다는 뜻입니다. 대체함으로써 무엇을 대체하냐면 실리콘 애텀 하나를요. 뭐를 들고 대체하냐면 특별한 임퓨리티 애텀 하나를 가지고 대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컬럼 5 또는 컬럼 3, 3족 또는 5족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 실리콘 원자를 대체해 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나온 대로 conduction electron 또는 홀을 나오죠. 하나를 넣었더니 하나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굉장히 엄밀히는 꼭 3족과 5족 원소만 불순물이 됩니까? 아닙니다. 2족과 6족의 원소도 불순물로 동작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뒤에 이제 공부를 좀더 해보면 알겠지만 3족 같은 경우는 홀을 하나 만드는데요. 2족 같은 경우는 홀을 한 번에 두개 만듭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미리 알려줄 테니까요. 아, 왜 2족은 홀을 한 번, 하나의 2족 원소가 들어가면 왜두 개의 홀이 생길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도핑. 자, 도핑은 아까 말한 대로 3족 또는 5족, 여기 렉처 노트에 있는 대로 3족 또는 5족을 넣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5족 원소, 칼럼 5에 있는 5족 원소는 이름하여 도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복수형이라서 S를 썼고요.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두 개의 대표적인 도너인데요. 5족에서 긁어온 겁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널리 쓰이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너 이게 왜 이름이 도너지? 도너라고 생각해보면 도너는 말 그대로 뭔가 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부하는 녀석, 도널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여기에 실리콘 원자가 있는데 이놈을 밀어내고요. 예를 들어 여기 알세나이드가 탁 박혔다고 합시다. 이 알세나이드의 색깔을 바꿔놨으니 얘는 실리콘이고요.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원래 실리콘, 얘 주인공 실리콘 입장에서 내 머리 위에 실리콘 원자나 내발 밑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그죠? 실리콘 원자 하나, 둘, 세 개가 보일 겁니다. 물론 뭐 이건 이제 유니셀 전체 크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꼭지점이고 얘는 이제 윗면에 가운데 박혀 있는 놈일 거고 얘는 왼쪽 면에 한가운데 박혀 있는 놈일 거고 아마 얘는 저기 대각선 저 뒤로 쭉 유니셀 저 밑에까지 대각선에서 1대 3, 1대 저 밑에까지 3 되는 위치에 거기 원소일 거고요. 얘는 아마 앞면에 있는 한가운데 박혀 있는 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 원자 사이 이런 거리, 최소의 거리는 그 4분의 루트 3 레티스 컨스턴트, 유니셀의 한 변, 가로, 세로, 높이, 길이입니다. 이 정도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여기 수업에 지금 이 렉처 슬라이드에서 목표는요, 도핑이 뭐냐? 그래서 여기 알세나이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실리콘 자리를 대체했다고요. 서브스티튜팅 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족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 5개입니다. 그래서 8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실리콘 원자는 8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공유결합을 완성하고요. 이 실리콘도 8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알세나이드가 낸 손이랑 해서 공유결합 완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랑은 알세나이드 불순물이요. 공유결합을 잘 완성합니다. 실리콘이 했어야 하는 일을 이 알세나이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녀석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일렉트론이죠. 최외각 전자 다섯 번째에 있는 전자는요. 주변에 있는 네 개의 실리콘 원자들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언바운드, 결합하지 못하고 엑스트라, 여분으로 남아있는 전자가 됩니다. 이 결합력은요, 되게 약합니다. 누구보다요? 공유결합보다요. 굉장히 약하다. 이거 개념 잘 잡으세요. 에너지가 약하다. 아, 그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뭔가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표현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특히 상온 300켈빈 정도의 열 에너지를 가하면 이 결합은 거의 다 깨집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아, 여기 있는 결합이 깨졌으니 알세나이드 입장에선 전자를 하나 주는 거죠? 아, 기부하네. 기부하면 원래는 최악의 5개의 전자가 있어야 얘가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줬으니 자기 자신은 양으로 이온화 될 겁니다.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나이즈드 된다라는 이온화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온화 된다. 이 결합을 깨면 이온화 되네. 아, 이 결합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네. 근데 이 이온화되는 에너지는 공유 결합을 깨부수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공유 결합을 깨는데 필요한 여러 에너지가 있겠지만 최소의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잖아요. 밴드갭 에너지보다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 값이 이온화 에너지예요. 즉 도너가 이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컬럼 5에서 온이 실리콘 아닌 임퓨리티 애텀, 즉 도너. 이 도너는 최외각 전자 다섯 번째 이놈을 쉽게 버릴 거예요. 자기 자신은 쉽게 이온화됩니다. 300켈빈에서요. 물론 300켈빈에서 이 공유 결합도 몇 개는 깨지죠. 그래서 100억 개의 자유 전자가 단위 부피당 나오겠지만 요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밴드갭 에너지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가 알세나이드라는 불순물이 이 다섯 번째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즉, 이 결합을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이 밴드갭이 훨씬 클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알세나이드는 쉽게 이온화됩니다. 상온 300켈빈에서요. 결국, 반도체 집적회로 칩이 동작하는 온도가 상온에서 주로 다 동작하니까요.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다 상온에서 동작을 잘 시키고 있으니까요. 아, 이런 동작 온도 범위를 가지는 디지털 기기들 또는 전자 부품들, 디램, 낸드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아, 결국에는 이 다섯 번째 전자가 다 뜯겨 나온다는 건, 아하, 이거구나. 내가 불순물을 두개 넣어주면, unbound extra electron도 두개 튀어나오는구나. 아, 아까 전에 이 100억 개라고 하는 이 자유전자는, 그죠? 이 상온 300켈빈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겨서 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변수이지만, 이 불순물 도너는요, 뭐 온도하고 상관없이 300켈빈 정도 에너지만 가면 이 결합이 다 부서져가지고, 알세나이드 5개 넣으면 자유전자 5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온도가 뭐 300켈빈이건 295켈빈이건 200켈빈이건 깨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400켈빈이 되어도 그냥 뭐 깨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전자의 농도. 이거 자유전자죠? 이거 깨져 나온 거니까. 아, 컨덕션 밴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개수를 도너의 양으로 제어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 리지스터, 인덕터, 캐파시터 뭐 등등을 만들 때 결국은 저항값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캐파시턴스 값은 어떻게 갈 거냐,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트랜지스터에 뭐 전압을 얼마를 1V를 걸었을 때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를 제어한다는 건 결국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전자나 홀이 몇 마리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농도 제어예요. 전자의 농도 N과 홀의 농도 P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의 이슈고, 도너의 양을 예를 들어 N sub D라고 내가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제 넘버 퍼 단위 부피에, 단위 부피당 도너의 양을 뭐 예컨대 10에 15승계를 넣었다고 합시다. 단위 부피당. 이 정도로 주입을 해주면 전자의 농도는 10에 15승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EHP에서 끊고 나온 놈이 100억 개는 된다면서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15승이고 이게 10승이면 이 비율이 한개 있으면 이거 10만 개예요. 10만 원 내가 호주머니에 들고 있는데 1원 기부하는 일이야? 뭐 1원의 의미는 가치가 없죠. 무시하면 돼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 도핑의 양을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트린직 할 때, 즉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실리콘 재료가 가지는 전자의 농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 이것도 숫자를 얘기한다면 적어도 10배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그죠, 10원이 있으면 1원을 그래도 뭐 한, 그래 이 정도 무시하자 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높게 뭐 최소한 10배 이상 정도는 되도록 도핑을 해야 전자의 농도 N을 도핑의 양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너는 들어가면 이온화되니까 이렇게 이온화된 걸 표시한다면 같아지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대전제가 완전히 fully ionization 된다라고까지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1.7% 정도는 완벽하게 이온화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뭐 우리는 엔지니어링 할 거니까 그 정도 수치는 뭐 그냥 네, 에러 레이 내부에서 에러로 그냥 감안해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 정도는 뭐 괜찮다 하고 씁니다. 근데 실제 전문 뭐 소자 설계 툴들이나 회로 설계 툴들이나 뭐 상세하게 계산할 때는 저런 부분도 이온화되는 정도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긴 합니다. 네. 즉 우리 수업에서는 네, 도너는 넣으면 100%다 이온화가 잘 됐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즉 fully ionization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도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왜 포스포러스랑 알세나이드를 가장 널리 쓴다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만 쓸까요? 다른 원자도 많은데.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알세나이드나 포스포러스가 기본적으로 실리콘 원자를 substitute 해야 됩니다. 즉 대체해야 된다는 거는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녹아 드러난다는 뜻은 고체 상태의 딱딱한 소재인 실리콘 결정 재료에 저 불순물이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 즉 이걸 어려운 말로 용해도죠. 근데 이게 고체 상태의 소재라서요. Solid State Solubility입니다. 고체 상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에 포스포러스는 몇 개나 녹아 들어갈 건가?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 부피 안에 포스포러스가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를 실험해 볼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해봤더니요, 대충 포스포러스하고 알세나이드가 대략 한5 곱하기 한 21승, 뭐2 곱하기 10에 21승, 요 정도 레인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숫자가 21승인데요, 실리콘 결정 재료의 원자 밀도는 5 곱하기 10에 22승이잖아요. 요거 거의 턱 밑까지 네, 녹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빗대어 설명하면 스테이크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마블링이 잘돼 있는 소고기가 있는데 여기에 소금가루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0g짜리 1인분 스테이크 한 슬라이 피스가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한 140g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굉장히 짠 스테이크지만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일 거예요. 그죠? 근데요, 이거 소금을 140g 하지 말고 11.4kg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불판이 있으면 여기에 소금가루를 1.4kg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 소고기 가루를 150g 도핑하는 과정일 거예요. 뭐 말이 안 되죠? 나 분명히 소고기집 와서 소고기 구워 먹으러 왔는데 왜 내가 여기 불판에다가 소금 올려놓고 소고기를 도핑해서 먹고 있지? 내가 소금 구워 먹으러 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길 겁니다. 결국은 어떤 그 소재, 우리가 가지고 노는 소재는 실리콘이고 실리콘이라고 하는 소재가 단위 부피당 원자가 몇개 있는지, 실리콘 원자 몇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잣대겠죠. 저 잣대 5 곱하기 10에 22승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더 머리에 와닿을 거고요. 이5 곱하기 10에 22승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불순물을 넣어야 그게 도핑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도핑은 특히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를 우리가 제어해야 되니까요. 도너가 들어와서 최대한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전자를 많이 만들어서 전류를 잘 흘리니까 전압을 똑같이 줘도 전류가 잘 흐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한 전류를 흐르는데 필요한 전압은 작아져서 초절전, 초저전압 트랜지스터나 뭐 전압을 전기를 작게 먹는 반도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도 유용하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도핑할 때 도너는 최대한 실리콘에 많이 녹아 들어가는 놈으로 만드는 게 좋구나. 즉 스테이크로 따지면 150g에 적정량의 소금을 치는 게 가장 맛있겠지만 굳이 반도체 입장에서는 스테이크가 150g이면 소금도 거의 150g 가까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최고의 소금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와 같이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 인 실리콘 머티리얼. 이게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두 녀석을 채용해서 이제 널리 널리 쓰고 있습니다. 자, 도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살짝 얘기를 바꿔서 오른편에 있는 억셉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억셉터에 대한 얘기는요, 뭐 도너 얘기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이라는 뜻은 도너는 실리콘 자리에 얘가 대신 들어가면
전자를 하나 내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도너 했잖아요. 기부했잖아요. 근데 억셉터는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뭔가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억셉터는 컬럼 3, 3족에서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보론. 이 보론은 여기 실리콘 자리에 이제 대신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3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3개죠. 뭐 하나, 둘, 셋.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실리콘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결합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론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 하나, 둘, 세 개와는 원래 여기 보론에 실리콘이 있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결합을 거의 완성합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최외각 저기 네 번째 실리콘 원자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결합할까요? 뭐 최외각 전자가 이제 없잖아요. 자기 다 썼잖아요. 세 개밖에 없는데 이제 실리콘 원자 네 번째 실리콘 원자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녀석하고 결합을 하게 생겼어요. 실리콘이 전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근데 보론은 줄게 없어요. 줄게 없으니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는 게 바로 홀입니다. 근데 아직 이 홀은 이 결합 내부에 있어요.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상온 300켈빈 정도 되면 주변에 자유전자가 떠다닐 거고요. 그 중에 여기 비어 있는 여기 홀에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전자로 있는 것보다는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즉, 컨덕션 밴드에서 떠다니는 다소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요, 낮은 에너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전자가 불어올 거예요.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비어있는 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와, 채우자 하고 전자가 빨려 들어갈 겁니다.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요, 좀 가격을 덜 내고 저기 외야석 쪽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기 일루수 쪽에 굉장히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나 저기 앉아서 야구 경기 더 재밌게 잘 봐야지 하고 뛰어갈 겁니다. 즉,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를 빡 채워요. 이 채운다는 뜻은 보론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accept 받아들인 겁니다. 보론은 원래 전자가 최외각에 3개 있어야 되는데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였죠. 그럼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음으로 이온화, 아이오나이제이션 될 거고요. 홀은 반대, 튕겨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에 다른 결합에 있던, 예컨대 이렇게 좀더 결합을 그려보면, 이 홀이 튕겨 나가서 여기를 채우고 이 전자가 또 다른 데로 어딘가로 갈 겁니다. 결국은 마치 홀이, 빵꾸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던 전자 튕겨 나가고, 마치 홀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전자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생수병인데요. 일부 구멍이 나서 공기방울이 생수병 내에서 훨씬 더잘 움직이는 게 보이는 그런 이치처럼 이렇게 보론은 이 하나 결합이 모자랐던 이 홀을요 밖으로 내놓는 셈이 됩니다. 즉, 원 보론에 대해서 원 홀이 튀어나온 셈입니다. 이 말은 홀의 농도 P는 바로 억셉터의 밀도 양, 농도, number of acceptor,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1 세제곱센티미터에 억셉터가 몇개 있느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반도체 재료 내, 실리콘 재료 내 홀의 양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겠구나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전제가 당연히 억셉터는 풀리 Na 마이너스 전자를 받아들이니까 음으로 이온화되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P는 Na랑 같다.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이온화가 뭐 예를 들어 98%만 됐다라고 하면 내가 주입한 억셉터의 양 Na에다가 0.98을 곱하면 이온화된 억셉터의 양, 즉 Na-가 나올 거고요. 이 Na-가 결국은 홀의 양 P랑 같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너 또는 억셉터를 결정 실리콘 재료에 주입하는 과정을 도핑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고요. 이 도핑은 크게 두 가지, 도너를 주입하냐, 억셉터를 주입하냐. 그리고 도너의 대표적인 대표주자는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 왜이 녀석이냐? 솔리드 스테이 솔루빌리티가 실리콘 안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럼 억셉터는 왜? Why boron is used as acceptors for crystal silicon? 정답은 제일 잘 녹아요. 잘 들어가서 홀 제일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보론을 가장 널리 씁니다. 보론
알세나이드, 포스포러스 세 가지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를 한번더 도식화된 본딩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 알세나이드 원자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실리콘 원자 4개랑 2차원이라서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본딩 모델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다섯 번째 전자가 있는데 이 결합을 깨고 얘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결합이 된 다섯 번째 밸런스 전자, 알세나이드 거요. 얘죠? 약하게 결합돼 있죠? 이놈은 브레이크해서 프레이 자유로워진대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자. 그 어디다 쓰겠어요? 바로 전류의 흐름에 이 녀석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너, 원 일렉트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는 바로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억셉터를 또 본딩 모델을 이용해서 그려봅시다. 보론이 있고 주변에 실리콘 원자 4개랑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론은 팔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홀이 될 텐데 주변에 떠다니는 전자가 여기를 채워주고 홀이 튕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전자를 accept 받아들여서 음으로 이완됩니다. 알세나이드는 표시했나요? 전자가 이렇게 튕겨 나가면 얘는 플러스로 이온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add boron atom to the silicon crystal 하면 이런 상황이고요. The boron atom accepts 받아들입니다. 전자 하나를요. 주변에 있는 실리콘 애텀으로부터 뭐 자유전자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뭐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요 놈을 요렇게 가져와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홀은 튕겨 나가서 이 홀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빵꾸로 비울 겁니다. 마치 구멍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resulting in 나오죠? resulting in 결과를 초래한대요. 하나의 missing bonding electron. 본딩이 하나 없는 요겁니다. 본드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그게 홀이라. 그걸 다시 말해서 홀이라고 했고 이 홀이 튕겨 나가서 free, 홀이 free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홀 free 튕겨 나온 다음에 튕겨 나와서 얘가 롬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핸드폰 들고 해외 나가면 로밍 서비스를 하잖아요. 밖에 들고 나가는 거 포효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실리콘 래티스 주변, around the silicon lattice를 돌면서 이놈이 움직였다라는 건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 캐리어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하를 일단 띄어야 되고요. 플러스든 마이너스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 조건을 and로 동시에 만족해야만 전류를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carrying current를 운반하고 전달해 준답니다. 근데 요건이 나옵니다. 양의 전하를 띈 채로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홀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을 도핑에 대한 설명을 할때 앞서 잠깐 설명했어요. 이온화되는 에너지, 도너나 억셉터, 즉 보론 억셉터죠. 포스포러스, 알세나이드, 도너죠.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도너로 합시다. 도너의 다섯 번째 전자가 깨져서 나가요. 깨져서 나간다는 건 도너가 이온화된다는 뜻입니다. 도너가 이온화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에너지는 밴드갭 에너지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그것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나옵니다. Y축은 항상 표현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 아, 전자의 에너지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X축 방향은 어떤 시편의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뭐 시편이 하나 있으면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좌측 여기가 우측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밴드갭의 차이는 EC와 EV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밴드갭 에너지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작은 에너지로 도너는 이온화됩니다. 이온화된 결과물은 자유전자죠. 자유전자는 반드시 여기 컨덕션 밴드에 비행기 좌석 기억나죠? 위로 올라갈수록 촘촘하게 있는데요. 뭐 요런 데 하나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 전자는요, 도너의 다섯 번째 전자에서부터 온 녀석인데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딜까? 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가 만약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전자였다면, 실리콘과 실리콘사리 공유결합처럼 이 전자였으면 밸런스 밴드 에너지 스테이트 여기를 채우고 있다가 밴드급 에너지만큼 받아야 이놈이 자유전자가 돼서, 그죠? 여기에 홀이 하나 생겨서 EHP가 생깁니다. 근데 이 에너지, 공유결합을 깨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도너는 다섯 번째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듭니다. 자유전자가 된건 결과적인 위치는, 결론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밴드갭 에너지보다는 훨씬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컨덕션 밴드까지 오면 돼요. 원래 훨씬 작은 에너지면 그 근처 어딘가에 대충 이 정도 컨덕션 밴드 엣지 EC보다는 요 근처쯤에 와서 여기에 전자가 애시당초 있었으니 조금만 에너지 받아도 자유전자가 빵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중요한 게 야구 경기장 돌아가면 애시당초 복도에서 보조의자 깔거나 서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오, 밸런스 밴드 저 밑에 본부석에 자리 비었나 하면 얼른 내려갑니다. 조그만한 위치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빠르게 저기 빈자리를 채우죠. 똑같습니다. 도너도요. 그 다섯 번째 전자 있잖아요. 도너 5족이니까 다섯 번째 전자. 그놈은요, 애시당초 컨덕션 밴드 인근 근처 이쯤에 자리 깔고 앉아 있다가요, 이 자리라는 게 이게 밴드갭 내부니까, 원래는 있어서는 실리콘 결정재료 입장에서는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도너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 불순물이 결정 실리콘 재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다섯 결정 실리콘 재료에 들어오면 원래는 실리콘 재료는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 못 만드는데요. 불순물이니까, 도너는요. 도너는 불순물이니까 지가 들어와서요. 다섯 번째 팔에 붙어 있는 그 최외곽 다섯 번째 전자는요. 여기 밴드갭, 실리콘 입장에서 밴드갭 내부 여기에 지가 의자 하나 깔아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섯 번째 전자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근데 상온 300K이면요. 충분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자유전자로 튀어 올라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랑 여기 사이. 이게 바로 도너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밴드갭 에너지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온화되고 거의 100% 이온화된다 해서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고, 이것이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니까요. EC-ED, 도너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EC-ED, 요 값이 바로 도너의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될 거고, 요것은 분명히 EG보다는 월등히 작다. 요렇게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도너의 다섯 번째 전자가 원래부터 앉아 있었던 자리는 컨덕션 밴드 엣지, 밴드 엣지에서부터 굉장히 그 근처 어딘가에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 도너의 경우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 EC-ED의 값이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도너의 에너지 스테이트까지를 보면 54 밀리 일렉트론 볼트예요. 우리 그 실리콘 소재의 밴드갭 에너지가 여기 끝에서 끝까지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이걸 밀리로 바꾸면 1120 밀리 일렉트론 볼트예요. 근데 1120 밀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얘는 54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뭐 그림에 적정하게 아주 작은 갭을 가지고 표현이 잘돼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불순물이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했고요. 그 이온화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실리콘 재료 안에 불순물을 잡아넣어서 자기가 이온화되면서 자유전자를 하나 던져주니, 아, 실리콘 재료 내에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100억 개, 불순물을 넣지 않은 인트린직한 실리콘 소재가 가지는 100억 개 단위 부피당 그 전자보다는 그건 제어하기 힘드니까, 아, 도너를 내가 그 NI가 100억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적어도 10배 이상 주입을 해서, 아, 이건 내가 전자의 농도를 내가 제어하면 되겠구나. 즉,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를 잘 이용해서 스테이크의 맛을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난좀짠게 좋아. 난좀 싱거운 게 좋아.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셰프가 어떻게 구워오건 소금의 양은 내가 주문하면 되니까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억셉터도 생각해 봅시다. 억셉터 어떻게 되겠어요? 억셉터는 말 그대로 전자 하나를 얘가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 뭐예요? 저기 전자는 억셉트 해야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네이버링 실리콘 애텀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여기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촘촘해지겠죠? 이런데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오 여기 억셉터가 팔이 하나 잘려 있네 비었네 하고 얘가 싹 가면 이 전자가 사라지니까 여기에 빵꾸가 하나 뻥 납니다. 억셉터가 하나만 있겠어요? 네, 위치에 따라 저 멀리 어딘가에도 억셉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근처에 있던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나도 갈래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는 빵꾸가 뻥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원래는 실리콘, 그 옆에도 실리콘, 그 옆에도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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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실리콘. 그래서 EC-EV는 이 에너지금 변치 않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실리콘이니까 거의 연속적으로 점선을 읽다 보면 실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물인 억셉터는 여기 한번 있다가 그 옆에는 없다가 또한번 있다가 없다가 한번 있다가 없다가 억셉터를 만약에 굉장히 많이 주입하면 점선을 좀 촘촘하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나는 듬성듬성 넣었어요 하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점선을 그어주면 될 겁니다. 즉 억셉터의 농도가 진하냐 연하냐를 이렇게 점선의 간격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인데 가끔 여기 보론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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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가끔 여기 보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론이 꽤 자주 있으면 보론 실리콘 보론 실리콘 보론 실리콘 그러면 여기 보론이 있는 지역마다 점선을 계속 그어야 되니까 보론 실리콘 보론 실리콘 보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론이 막 여러 번 있으면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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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또뭐 있고 그러면 굉장히 점선을 간격을 좁혀서 표현해 주면 될 겁니다. 그다음 아까 여기 이온화되는 에너지도 뭐 쉽죠. 주변에 있는 전자가 여기 보론으로 빨려 들어와서 억셉팅 되면 네, 그 보론은 이온화되는 거죠.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보론 같은 경우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0.04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즉 여기와 여기 사이의 에너지 갭이 0.045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밴드 갭은 네,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12에 0.045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즉 억셉터라는 놈은요. 이렇게 공유결합에 실리콘과 실리콘의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는데 필요한 밴드갭 에너지보다는 훨씬 적은 에너지만 있으면요. 굉장히 쉽게, 적은 에너지니까 굉장히 쉽게 이온화될 거고, 이온화된다는 건 억셉터가 10개 들어가면 홀이 10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10개는 가만히 있어도 발생되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지금 100억 개니까 억셉터 10개 넣어가지고는 도핑하는 이유가 없겠죠. 도핑 한들, 안 한들, 어차피 실리콘 결정 재료가 이미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억 개의 전자나 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억셉터 2개 넣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도핑 하나만 해요. 도핑이 안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도핑 안 됐는데요. 스테이크로 돌아가면 스테이크 150g짜리에다가 1마이크로그램 소금 넣어봐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소금 치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 도핑도요, 똑같이 적어도 적정량, 일정량 이상의 불순물을 주입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때 그 일정량, 적정량, 적어도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NI 값이에요. N sub I, 100억. 그 100억의 값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도핑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생각을 넓혀보면 이 NI라는 값은 300켈빈에서 100억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기기들이 뭐 예컨대 한 85도씨에서 동작한다면 거의 한 300, 얼마예요? 300, 한 60, 70켈빈이에요. 대충 러프하게 400켈빈이면 400켈빈 정도 되면 NI 값은 10에 한 12승, 13승 이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마구마구 발생돼서 이만큼 튀어나오더라도 전자의 양과 홀의 양은 불순물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 주로 도너나 억셉터의 양은요. 기본 베이스로 10에 15승 이상은 도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이런 온도의 관점에서 설명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요, 우리 그 웨이퍼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제 초크라스키 메서드, CZ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용기에다가요, 이 용기를 이름하여 크루서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사전 찾아보면 용기입니다. 그릇인데 여기에 이제 모래를 잘 씻어서 순도를 99. 99.9999%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69 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 그레이드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39 정도, 99.9%면 훌륭한데요. 이 반도체 집적회로 용도로 쓰려면 69 그레이드여야 됩니다. 이 정도로 불순물을 잘 정제한 실리콘 원 재료를 여기 넣고요.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불을 때면 1450도 정도 올라가면 실리콘은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녹는다는 뜻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본 학생이 있으면 그렇게 총 맞으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물처럼 녹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눌러붙죠. 그러다가 얘가 형상 기억 가끔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죠. 그 녹아서 이렇게 그 물방울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 위에 조그마한 시드 그 큐빅, 그러니까 이게 저기 와인이나 치즈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게 벨 큐브 치즈라고 이게 큐빅 모양으로 있는 조그마한 치즈 있습니다. 핑거푸드로 잘 나오죠. 저런 정도 되는 결정 재료의 실리콘 덩어리를요, 녹아져 있는 액체 상태 실리콘에 탁 붙인 다음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는요, 그냥 올리면 이게 잘안 들어 올려져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돌리고요. 거꾸로 이게 회전하는 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크루서블 통, 녹아있는 실리콘을 담고 있는 크루서블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서로 트위스팅 되면서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서블 있고 여기 녹아져 있는 실리콘 있으면 여기 넣고 이게 땡깁니다. 이때 얘는 이렇게 돌리고요. 얘는 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끌어당기면요. 여기 이제 요런 뾰족한 형태의 인갓 시 튀어나옵니다. 이 인갓의 모양을 뽑아보면 대충 이런 원기둥 형태로 나오고요. 그 구글에서 인갓 뭐 앞에 실리콘 인갓 치면 이미지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요게 보통 길이가요 한 2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피자집에 가면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달린 거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칼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같고 얘를 썰어냅니다. 그 썰어내면 요게 하나가 원판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요 두께가 보통 요 두께가 0.5mm, 그러니까 한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게 하고요. 요 직경이요, 지름이 30cm. 이걸 이제 밀리미터로 하면 300mm. 이걸 인치로 바꾸면 12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는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웨이퍼는 저렇게 12인치 지름을 가지는 게 현재 대량 생산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이 공장이 12인치 라인이냐? 예전에는 저거보다 작은 거 8인치 웨이퍼 썼거든요. 지름이 200mm인 거. 그런 거 썼는데 웨이퍼는 왜 자꾸 크게 만들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는데요. 웨이퍼를 하나 그 웨이퍼 기반으로 이렇게 공정이 흘러가니까요. 웨이퍼 위에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만들겠죠. 8인치 웨이퍼, 즉 지름이 200mm인 8인치 웨이퍼의 칩을 100개 만드는데 300mm면 뭐 계산을 안 해봐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뭐 2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번 공장에서 누구는 100개 만들고 누구는 200개 만들면 누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겠어요? 어차피 한번 소고기 굽는데 후라이팬 써야 되고 뭐 고기도 썰어야 되고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등등의 일이 있는데 한번 구울 때두개 구워서 판매하는 사람이 한 번에 하나 굽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는 자꾸 크게 크게 더 크게입니다. 그래서 4인치, 6인치, 8인치, 12인치 시장까지 지금 확대가 됐고요. 근데 12인치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450mm 지름을 가지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450mm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유는 장비를 다 바꿔야 돼요. 장비 안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넣어서 공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장비가 300mm 웨이퍼를 맞는 그러니까 12인치용 장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12인치용 쓰다가 갑자기 뭐 400mm, 450mm면 장비 싹 갈아야 돼요. 돈이 어딨어요? 투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이 몇개안 남았고,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그 메이저급들, 대량의 집적 공정, 반도체 집적 공정을 하는 팹을 가진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다음 시장으로 지금 트랜지션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잠깐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수업 중간중간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잠깐 요런 형태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SK 실트론이라는 예전에 LG 실트론이었어요. 이게 SK 그룹으로 M&A 돼서 인수합병되면서 SK 실트론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그 글로벌리 한 5등 정도 하는 회사고요. 그 일본의 신에쥬라고 하는 회사가 그 가장 큰그 신에쥬. 네, 이거 빠졌네. 신에쥬라고 하는 회사가 넘버 원 웨이퍼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벤더입니다. 어쨌건 그 일본 한일 수출 무역 규제 뭐 이런 이슈들 나올 때도 저는 웨이퍼를 국내 소자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 들고 와야 되는데 저걸 제대로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D램 낸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소재 재료들 국산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야만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버텨내고 사업을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저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네, 요 부분까지 커버를 합시다. 자, 그래서 네, 그 불순물을 넣으면 도너, 액셉터 두 종류가 있다 했고 이놈들이 결국은 이온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 이온화된 거할때 우리 기본 과정은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라고 할 거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요렇게 일단은 이해를 합시다. 네. 자, 그래서 NDNA를 썼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사실은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결정질의 실리콘 재료가 있을 때 여기에 액셉터와 도너를 주입했다. 이때 자유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될 겁니까? 이걸 뭐 NA와 ND의 값을 써서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내는 방정식은 일단은 소재라는 게 원래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중성 상태에다가 중성 상태의 불순물을 주입했으니 여전히 중성 상태일 겁니다. 크잖아요. 자, 그래서 도너는 양의 전하를 띨 거고요. 주입이 되어서 실리콘 안에 녹아 들어가면 실리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이온화 되니까요. 그다음에 홀은 네, 양의 전하를 띤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료 안에 도핑을 했는데 도핑이 된 소재 안에 양의 전하를 띤 녀석의 총량은 단위 부피당 도너의 개수랑 단위 부피당 홀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양의 전하가 좌변이면 당연히 우변은 음의 전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액셉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랑 단위 부피당 액셉터의 개수를 합하면 총 음의 전하를 띤 양이 나올 거고요. 이 둘의 그 값은 좌우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전체가 양, 그 중성을 띨 테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할 이케이션은요. 그 평형 상태에서 항상 맞는 식, 네, mass action law라고 했고,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한 상수다. 그리고 그 상수의 값은 도핑을 안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렉트론 홀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자 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Ni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EH 비교하면 N과 P는 Ni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N과 P를 곱하면 Ni와 Ni의 곱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와 N이잖아요. NA는 우리가 아는 값이죠. ND도 우리가 아는 값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입해서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NI 값은 100억으로 내가 아는 값이에요. 온도만 정해져 있으면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둘, 모르는 거는 N과 P. 여기도 N과 P. 그럼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해서 풀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방정식 풀어보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연립 방정식 푸는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공부했던 여기 노트 하나만 언급을 하면 그 캐리어의 농도는 전자나 홀의 농도 얘는요. 여기 나온 듯이 이렇게 빼기로 다 표시돼 있죠. 결국은 도너와 액셉터 중에 누가 더 우세하게 많으냐 해서 네트로 순수하게 네트로 도펀 컨센트레이션이 뭐냐 ND에서 NA를 덜어내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알센하이드도 넣고 보론도 넣었다고 합시다. 알센하이드는 체액 다섯 번째 전자 하나 있죠. 근데 보론은 파리 하나 없잖아요. 빵꾸나 있잖아요. 이놈이 여기를 채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도너 하나에 억셉터 하나 둘이 서로 쌤쌤이 영어로 cancel out 하는 거예요. Single donor would cancel out single acceptor입니다. 그래서 원 도너의 원 억셉터는 서로 있으나 마나 유효하게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도너가 두 개고 억셉터가 하나면 이제는 아 사실상 네트로 도너 하나를 넣은 효과가 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과 P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로 가봅시다. 그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도너를 억셉터보다 월등히 많이, 보통 요 월등히의 개념은 10배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억셉터를 예를 들어 10에 16승 per cubic cm를, ND는 뭐 예를 들어 10에 17승 per cubic cm 했으면, ND하고 NA는 뺐을 때, 엄밀히 계산하면 10에 17승에서 10에 16승을 빼면 9 곱하기 10에 16승이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10배 정도 차이 나면요. 그냥 뒤에 거 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러프하게 10에 17승, 심지어 이꼴하고 계산해도 됩니다. 네, 시험 문제나 숙제에서는요. 그래서 10배 정도 차이 나면 10배 그 이하에 있는 숫자들은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 실리콘 소재에다가요, 도너와 억셉터를 주입을 동시에 했는데 도너를 억셉터보다 10배 이상 월등히 많이 하는 경우에 이 실리콘 재료의 전자의 농도는 오로지 도너에서 억셉터를 뺀, 즉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판 날 겁니다. 이 경우에 홀의 양은요, 매스 액션 로를 쓰면 N 자리에 ND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예컨대 도너를 10에 17승 했다. 그러면 홀의 전자의 양은 네, 단위 부피당 10에 17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홀의 양은 계산을 해주면 17승 10에 10승의 제곱이니까 10에 3승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아 도너를 이 정도 주입하니까 실리콘 소재의 자유전자의 양은 17승 개나 있는데 홀은 꼬작 3승 1000개밖에 없네. 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 재료의 전자가 월등히 많게 만드는 재료를 N형 소재, N-type materi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type에 대한 개념은 전자가 홀보다 월등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거꾸로 개념이 바로 P-type material입니다. 억셉터를 도너보다 월등히 많게, 적어도 10배 이상 많게 주입을 해주면 홀의 농도는 Na-ND인데 뭐 사실상 Na라 하면 홀의 농도는 억셉터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이때 전자의 양은 매스 액션 로를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컨대 얘가 10에 15승이다. 그럼 여기는 계산해주면 10에 15승, 10에 10승의 제곱이니까 10에 5승. 이만큼이나 홀과 전자의 농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이 월등히, 그러니까 P가 N보다 월등히 높은 이런 소재는 P타입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도너, 억셉터의 의미. 도너나 억셉터나 둘다 임퓨리티예요. 하지만 도너는 전자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임퓨리티입니다. 억셉터는 홀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불순물입니다. N형 머티리얼, P형 머티리얼 각각의 의미. N타입 머티리얼은 전자가 홀보다 월등히 많은 소재. P타입은 그 반대입니다. 그 다음 잠깐 건너뛰고, intrinsic semiconductor는 말 그대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은 그 EHP가 생성되는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 재료고요. extrinsic한 semiconductor는 intrinsic의 반대말, 그래서 불순물을 주입한 반도체, 그래서 doped semiconductor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얘기는 majority carrier하고 minority carrier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각각 얘기가 될 텐데요. N형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 머조리티 캐리어는 N형은 말 그대로 전자가 홀보다 많으니까 뭔가가 다수인 그런 캐리어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 전자네요. 그래서 N타입 머티리얼의 머조리티 캐리어는 전자, 일렉트론이 될 거고요.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홀이 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질문을 바꿔서 P타입 머티리얼의 머조리티 캐리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네, 당연히 홀이 되겠죠. 그러면 P타입 머티리얼의 소수 캐리어는 다수가 아닌 소수, 작은 양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네, 전자, 일렉트론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조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는 용어까지 머릿속에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서머리 노트도 한번 챙겨서 읽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고, 그 불순물의 농도, 도펀트 컨센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typically 요 정도 범위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오늘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크라스키 메서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치고, 얘는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20승인데 사실 한 요즘은 21승 정도까지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얘도 요즘은 14승까지 내리는데, 주로 typically는 15승이 좀더 산업체에서 쓰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고, 관련된 숙제도 풀어보고, 해당되는 교과서의 페이지들, 챕터 2장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여러 번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들도요, 매트랩 코드를 제외하고, 코드만 보지 말지, 그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얘기들은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이해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